말썽쟁이 아들을 둔 엄마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버릇을 고칠까? 그러다가 말썽부리는 아들에게 너 여기 서 있어. 그리고 마당에다 원을 동그랗게 그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이 원 안에 있으면 굶을 줄 알아. 근데 원 밖으로 나오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리고는 엄마는 시장으로 휙 가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했어. 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딱 가더니 그 동그라미 원을 발로 슥슥슥슥 지우는 거 있죠. 자, 이렇게 우리도 우리 어르신들 특히 나이의 경계를 우리 한번 슥슥 지우면 어떨까요? 네, 편식을 하는 분도 드실 수 없는 게 나이랍니다. 예, 우리가 떡국을 언제 드시냐? 설날 되면 떡국 많이 드시죠. 왜? 한 살 더 먹으려면 떡국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떡국을 드시는데 제가 새로운 말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떡국이 얼마나 해로운 음식인 줄 아세요? 떡국을 먹으면 관절염, 류마티스, 완전히 신경통, 나중에는 치매까지 온대. 노인성 질환이 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 떡국을 많이 먹으면 나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 온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나이를 먹으면 걱정되는 게 기억력이시죠. 자, 기억력이 있나 없나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손을 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퐁당퐁당에 맞춰서 함께 보겠습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아우,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게 되면 기억력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나이의 한계, 기억력의 한계, 그 경계를 모두 무너뜨리고 자신감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